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영어 공부할 때 있잖아요. 문법이랑 단어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법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단어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둘다 중요합니다. 둘 다. 둘다 아셔야 되는데, 그럼 어떨 때는 영어 공부, 문법 공부, 어떨 때는 단어 공부 어렵잖아요.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둘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강의를 연구해 봤고, 오늘 이둘다 한꺼번에 문법과 단어를 둘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 행복한 삶. 그래서 노란색 박스에 있는 말이 하얀색 박스에 있는 말을 꾸미는 이런 형태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요 하얀색 박스에 있는 거를 이제 명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문법 용어로. 그리고 요 꾸미는 말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이런 형태를 볼 거고요. 요 말을 열심히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문법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와 문법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어렵지 않죠. 예. 해피예요, 해피. 예. 제가 써보겠습니다. 삶은 영어로 life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한 삶 하면 happy lif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happy, py, 그 다음에 life 이렇게 쓸수 있는데, 요 꾸미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규칙 하나 들어가요. 요 꾸미는 노란색 박스에 있는 단어가,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 happy라는 한 글자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happy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life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한국어 어순과 똑같아요. 이 순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 happy life.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차가운 물인데, 차가운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cold예요. 그쵸? cold. 물은 water. 그쵸? 그리고 cold란 단어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요 순서대로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콜드가 먼저 내려오겠죠. 그래서 콜드 하고 물. 그쵸? 워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뭐 문법이야 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런 모양을 만나게 되면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모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방 안에 있는 이란 뜻이 사람들을 꾸며주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people. 그쵸? people. 이게 사람들이고. 방 안에 있는 이란 말은 이거죠. in the room. 근데 꾸미는 말이 단어가 하나, 둘, 세 개나 돼요.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단어만 돼도,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바로 꾸미는데, 두 단어만 돼도, 그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 두 단어만 돼도 이 꾸미는 내 말보다 뒤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eople이라는 말이 먼저 오고, 방 안에 있는 이란 말이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people.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는 이란 말이 나중에 오면서 in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문법. 근데 저는 문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 하나면요, 문법 세계에 있는 정말 다양한 문법에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 정말 많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칙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in the room, 이게 방 안에 있는 이구나. 이렇게 단어 한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 그럼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people이 먼저 오고 인더룸이 나중에 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자고 있는 고양이인데 자고 있는 자다라는 말은 안 돼. 자다는 sleep이죠. 예. 근데 자고 있는 이건 자다 동사인데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고 있는 할 때는 요 동사 뒤에 ing 붙이면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고 있는은 sleeping 한 단어로 만들어 준 거고요. 고양이는 cat이죠. 그럼 한 단어네요. 예, 한 단어면 그 순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sleeping cat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자고 있는 고양이 sleeping cat. 여기도 비슷해요. 마시고 있는 여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시다가 제가 스펠링을 틀렸습니다. RINK. 근데 이건 마시다고요. 드링크는 마시다고 ING 붙여야 마시고 있는 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얘는 목적어도 가지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목적어도 써줘야 돼요. 그쵸? Drinking water라고 해야 물을 마시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남자는 man이죠. 예. 근데 두 단어네요. 그러면 앞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남자라는 말이 먼저 오고요. man. 그 다음에 마시고 있는 drinking water. 저 물이니까. man drinking water.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꾸미는 단어가 두 단어가 넘었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단어를 꾸민다. 이게 영어의 규칙이다.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영어의 기본적인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칙치고는 너무 간단하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문제는 요 안에 있는 말을 만드는 규칙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하나로 다 끝나진 않는데, 오늘 제가 문법 책에 있는, 영문법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예. 이 규칙도 배워가실 순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배우는 게 어디예요? 한번 배우고 두번 배우고 세번 배우다 보면 늦게 되는 거니까 오늘 그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축구를 하다라는 말은 아세요? 축구를 하다. 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뭐 ing 붙이면 되는 거니까 축구를 하다라는 말만 만들면 되는데 축구를 하다라는 거는 play 사커입니다. 플레이 사커. 축구를 하다예요. 축구를 하고 있는 요 플레이 동사 부분에 ing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축구를 하고 있는은 playing soccer 하시면 되고 아이들은 children. 네, 요게 children이 아이들이죠. 일단 두 단어네요. 그럼 뒤에서 꾸민다. 그럼 아이들이란 말이 먼저 오겠네. children. 그 다음에 축구를 하고 있는 이란 말이 뒤에 오겠죠. 축구를 하고 있는은 playing soccer.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children playing soccer 이렇게 만드는 게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요번에는 요 안에 만드는 규칙이 뭐뭐 하고 있는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이래요.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럼 내가 좋아한다. 무조건 이거 이 안에 말을 형용사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원래 그냥 이 형용사형이 아니라 원래 그냥 일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좋아한다. 여기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그쵸?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한다를 내가 좋아하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앞에 that만 붙여주시면 돼요. 대신한 단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거는 that I like. that I like. 요렇게 된다. 네. 그래서 아, 그냥 내가 뭐뭐 한다라는 거 앞에 that 붙이면 그렇게 되는구나.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노래는 송입니다. 송. 송. 세 단어네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뒤로 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영어로는 song 하시고 내가 좋아한다 that I lik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song that I like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돼요. 내가 좋아한다는 I like. 내가 좋아하는 이라고 하려면 앞에 that만 붙이면 된다. 예. 아, 내가 좋아한다 앞에 that 붙이면 내가 좋아하니 되는구나. 예. 딱 여기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쵸? 여기를 넘어서 뭔가 엄청난 규칙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는데 이것만 이해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쵸? 이것만 딱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같은 게 반복되고 그때 여러분이 아 머리에서 흩어졌던 게 조립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나에게 준 가방인데 자 여기도 보세요. 그가 나한테 줬다. 그것만 만드실 수 있으면 돼요. 그가 he 줬다 gave 기부의 과거형 나에게 me he gave me 그가 줬다 나에게 그가 나에게 줬다라는 건데 문장 됐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에게 준이라고 하려면 앞에 뭘 붙여라? that을 붙여라. 예. 네. 그래서 that he gave me 하면 그가 나에게 준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가방은 백이죠, 백.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단어나 되네요. 백이란 단어가 먼저 오겠죠. 백.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준이란 말은 뒤로 갈 겁니다. That he gave me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the bag he gave me bag that he gave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Bag that he gave me 그가 나에게 준 가방.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예요. 아, 이런 모양 나본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모양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건요. 예. 그냥, 아,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빨리 캐치하시고, 아,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은 걸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해본 거라 익숙하지 않은 거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미나리 예, 요 나물을 먹는데 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익숙치 않았던 거죠. 제가 자꾸 먹다 보니까 요즘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다 보면 아, 이 맛을 알고 이게 익숙해지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요 모양도 아, 너무 이상한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자꾸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다음부터는 쉽게 느껴집니다. 익숙한 건 쉽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가,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의자에 앉다,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의자에 앉아 있다는, sit. 이게 앉다죠. 그렇죠? 동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 위에 어디 어디 위에 앉을 때는 온스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the chair. 근데 앉아 있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sit이란 단어 뒤에 ing 붙일 건데 sit이란 단어는 t를 한번 더 써줍니다. 그리고 ing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sitting on the chair. sitting on the chair. Sitting on the chair.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이라는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용사 만드는 방법. 예. 요게 문법과 단어를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people.
그렇죠. 그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people이 먼저 오겠죠. people.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sitting. 어디에 앉아 있는데? 의자 위에. on the chair. So people sitting on the chair. 요 말이, 그쵸. 요 말이 요거를 꾸며주는 거죠.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Sitting on the chair.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 또 보겠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 요것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읽고 있다. 읽다에서 시작하겠죠. Read. 신문은 뭐죠? 뉴스페이퍼인데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페이퍼라고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어를 붙인다는 거. A paper라고 해야 신문이 됩니다. So read a paper. 신문을 읽다인데 읽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이거는 ing죠. 예. ing가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reading a paper. Reading a paper 하시면 신문을 읽고 있는 이라는 이 형용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남자는 man입니다. man. 그쵸? 그래서 여기도 단어가 세 개니까 남자라는 말, man이라는 단어가 먼저 오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 man, 그 다음에 읽고 있다. reading. 뭐를? a paper. The man reading a paper. Man reading a paper. 이렇게 하시면 신문을 읽고 있는 남자라는 말이 되고요. paper라는 말 대신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news paper 이거를 쓰셔도 되죠. 자, 저는 너무 쓰기가 길어서 줄인 거예요. paper. 그리고 실제 원어민들이 이렇게 씁니다. reading a paper라고 원어민들이 이렇게 써요. 자,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친절한이란 단어는 한 단어짜리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단어예요. kind. kind. 그렇죠? 사람들은 people. 그러면 요거는 한 단어가 됐네요. 순서대로. 친절한 사람들, kind, people. 되셨죠? 바쁜 사람들, 바쁜 하루, 바쁜 하루. 바쁜은 요것도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단어, busy. 예,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하루는 day. 바쁜 하루 순서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Busy da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usy day. 의자 밑에 있는 고양이. 자, 위치를 나타내주네요. 어디 어디 밑에 있는, 어디 어디 밑에 있는 이란 단어 아세요? Under. 그렇죠. Under. 이게 전치사인데 어디 어디 밑에 있는 이란 뜻이죠? 의자니까. The chair. Under the chair. 하시면 의자 밑에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고양이는 cat. 단어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꾸민다. 고양이는 cat. 의자 밑에 있는 under the chair. 좀 감이 오시죠?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감이 오거든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Cat under the chair. Cat under the chair.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문장이 아니고 표현들을 좀 많이 준비해봤고, 저랑 같이 이렇게 좀 만드시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한 잔만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자, 점심 먹어야 할 시간. 자, 뭐뭐
해야 할. 그렇죠.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뭐뭐 해야 할.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점심 먹다는요. 뭐 이트란 먹다란 단어 EAT 써도 되는데 보통 이제 have 많이 쓰죠. 예. have 점심 식사는 lunch. 점심 먹다가 have lunch예요. 점심 먹다 have lunch. 근데 뭐뭐 해야 할이라고 하려면 요 앞에 to를 붙인다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to 부정사라는 데서 배우는 건데, to 부정사 다 배우실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뭐 해야 할, 이거는 to를 붙인다. 예. 그럼 to have lunch.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time이죠. 그래서, 야, 점심 먹을 시간이야. 야,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예. 그때 쓰는 단어고요. 단어가 세 개니까 뒤에서 꾸민다. 그러면 time 먼저 얘기하고 어떤 시간? To have lunch. Time to have lunch.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 말고 다른 표현도 하나 있긴 한데, 예, 지금 오늘은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Time to have lunch. 그래야 요 to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뭐뭐 해야 할이라고 할때 to를 넣는다. 그래서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자. 피아노를 치다는 뭐죠? 플레이. 악기 연주할 때 플레이란 단어 쓰죠. 그 다음에 더 피아노. 예. 근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가 ing 붙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ing. 그래서 playing the piano 하시면 되고, 여자는 woman. 그쵸? 그러면 여기도 형용사, 예, 앞에 꾸미는 말이 두 단어 이상이 됐으니까 뒤에서 꾸민다. 그래서 여자는 woman. 꾸미는 말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러면 playing. 그다음에 더 피아노. 악기 연주할 때, 요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요 악기죠, 피아노.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더가 붙는다라는 규칙까지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playing the piano라는 말이 앞에 woman을 꾸민다. woman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나를 도와준 여자. 나를 도와준 여자. 여기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든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준다. 두 단어예요. 잠시만요. 도와준다. 도와준다. 나를. 이게 목적어니까 도와준다란 말이 먼저 오겠죠. 그래서 help. 나를. me. 예. 나를 도와준 여자. 예, help me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나를 도와준 여자. 나를 도와준 여자. 과거예요.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도와준, 과거에 나를 도와준 여자잖아요. 그래서 help me가 아니고 뒤에 ed를 붙여서 helped, 도와줬다. 나를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여자. 나를 좋아줬던 여자.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여기 과거로 만드는구나. 여기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 좀 복잡한데?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해준 거를 배워서 내가 다 받아 쓸 거야. 이런 욕심을 부리면 이게 되게 버거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드러나볼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나를 도와줬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동사 있고 그냥 목적어 있어요. 근데 이거 뭐뭐 해준이라고 하려면 제가 앞에 that 붙인다 그랬어요. that. 네. that. 그래서 that helped me. that
helped me 이렇게 하면 that을 붙이는 순간 나를 도와준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를 도와준 that helped me, that helped me 하시면 되고 여자는 woman. 여기도 단어가 세 단어니까 뒤로 가겠네요. 그래서 여자는 woman. 나를 도와줬던 그런 거니까 that 어떤 여자냐면 woman 여자야. that 어떤 여자냐면 helped 도와줬었어. me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woman 여자. 어떤 여자? 그 여자가 helped 도와줬어. me 나를 요런 어순으로 원어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말이 요걸 꾸며주는 거죠. 나를 도와준 여자. 근데 요 영어 원어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줬었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내 가방을 가져간 남사람. 자, 가져가다는 테이크인데 이미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이미 가져간 거야. 과거야. 그래서 여기도 테이크의 과거 투크를 쓸 겁니다. 툭 가져갔어. 뭐를? 내 가방. 내 가방은 my bag. 그래서 took my bag. 내 가방을 가져갔다. 그래서 내 가방을 가져간이라고 하려면 앞에 that을 붙인다. 그래서 that took my bag. that took my bag. 내 가방을 가져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가방을 가져간 that took my bag 하시면 되고 사람은 person이죠. person. 그럼 여기도 person이란 말이 먼저 오겠네요. 그쵸? 이게 네 단어나 되니까 person 하시고 어떤 사람 that 그 사람은 took 가져갔어. 뭐를? my bag 내 가방을 요런 느낌. 예, 원어민이 이해하는 느낌이에요. person 그 사람 어떤 사람 that 그 사람은 혹은 그 사람이 took 가져갔어. 뭐를? my bag 내 가방을 요 어순으로 원어민들은 이해한다는 거. 예, 그래서 한국어 어순은 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지만 영어 어순은 사람 그 사람이 내 가방을 가져갔지 요런 어순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도 고양이를 좋아한다. 여기부터 만들어야겠죠. 좋아한다는 like. 고양이는 cat. 근데 뭐뭐 하는 여기 동사잖아요. 동사. 예. 동사. 그러면 앞에 that을 붙여라. 예. 그래서 that like cat. that like cat라고 하시면 되고 사람들은 people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people 오늘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people 어떤 사람들 that 그 사람들이 like 좋아해 뭐를 cat 고양이를 그래서 that like cat 고양이를 좋아하는 people 사람들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자꾸 한국어 어순으로 이해하는 버릇보다는 영어 어순 그대로 사람들 어떤 사람들 that 그 사람들이 like 좋아해 cats 고양이를 이 어순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음식, 내가 I 만들었어, made.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고, 내가 만든이라고 하려면 앞에 뭘 붙인다? that을 붙인다. 예. 그래서 that I made, 내가 만든이라는 표현이 완성이 됐고요. 음식은 food.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 food.
다음에 that I made. 내가 만든, 이미 만든, 과거에 만든, 과거형이라는 거. 아, make가 아니고 made겠구나. 이런 거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ood that I made. 내가 만든 음식. 이렇게 또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우리가 맨날 맨날 마시는 커피 있잖아. 뭐 그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라고 하려면 we. 그쵸? 마신다는 뭐죠? drink. 일상적으로 마시는 거니까, 과거형 아니고 그냥 현재형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근데 이건 we drink는 우리가 마신다고, 우리가 마시는이라고 발음. 그러면 앞에 뭘 붙여준다? that을 붙여준다. 그래서 that we drink, 우리가 마시는 이라는 말 완성됐고요. 커피는 커피. 여기도 단어가 세 개나 되니까 순서가 커피. That 어떤 커피? 우리가 마셔. drink. 아이고, 여기도 drink. 그래서 커피 that we drink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Coffee that we drink. 그러니까 여기 만약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본다고 할게요. 매일 우리가 마시는 형용사 더 길어졌어요. 그럴 때는 요 뒤에다가 매일이라는 표현 넣어주시면 돼요. Every day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coffee we drink. Every day. 이렇게도 길어질 수 있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또넣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여기서 마시는 커피. 뭐, 여기서라는 말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란 말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Here.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요 어순대로 만들면 말이 너무 편해져요. 우리는 커피는 맨 마지막에 있고 앞에 꾸미는 말이 계속 길어지는 건데 영어는 뒤가 계속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 참 편하죠. 영어도 어떻게 보면 Coffee that we drink every day here 이렇게 또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법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유명한 가수. 예, 같은 계속 개념이에요. 유명한은 영어로 famous죠. 예. 한 단어네요. 예, 그럼 바로 꾸미겠네요. 가수는 singer. 그래서 유명한 가수는 famous singer 하시면 되고. 아이고. 예.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가방. 내가 잃어버렸어. 내가. I.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는 lose인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이미 과거기 때문에 여기 과거형 써주시는 거예요. I lost. 그렇죠? I lost. 내가 잃어버렸어. 근데 이건 내가 잃어버렸다고, 내가 잃어버린이라고 하려면 앞에 뭘 붙여준다? that을 붙여준다. that I lost 하시면 내가 잃어버린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가방은 bag이죠, bag. 가방, bag. 내가 잃어버렸어. That I lost. That I lost. 얘가 앞에 걸 꾸미는 구조다.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뒤에가 꾸민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가방. 어떤 가방? 그 가방을 내가 잃어버렸어. 약간 요런 식으로 뒤에서 설명하는 구조로 그래서 직독식해라고 하죠. 순서대로 쭉 이해할 수 있는 원어민들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에서 앞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자꾸 생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쭉 이해하려면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방식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아요. 가방. 그 가방을 내가 잃어버렸어.
아, 니가네요, 니가. 죄송합니다. 니가. 예. You. 니가. You. 이렇게 먼저. The bag you lost. Bag that you lost. 그쵸? Bag that you lost. 니가 잃어버린 가방.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만났어. 내가 I 만났어. 과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만났다고, 내가 만난 이라고 하려면 뭘 붙인다? that을 붙인다. 네. That I met 하시면 되고요. 사람들 또 나왔네요. People, 사람들, people. 내가 만났어? 그쵸? That I met. 한국어 어순으로 풀어드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이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그쵸? 뒤에서 돌아오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면서 이해하는데 그 방식이 뭐냐?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났어. 이 순서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 겉? 뭐지? 겉. 띵이에요, 띵. THING. 띵. 요 단어 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찾고 있어. 내가, I. 찾고 있다. 찾고 있다. 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I am looking for까지 써져 있죠. Look for가 뭐뭘 찾고 있다니까. I am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다. 그쵸? I am looking for가 뭐라고요? 내가 찾고 있다. 근데 찾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ing도 이미 붙어 있고 뭐 어떻게 하지? 문장이네? 오씨 앞에 that만 붙이면 된다. 네. that 붙이면 된다. that I'm looking for. 아,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을 내가 찾고 있다. 아, 딱 됐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찾고 있는 것? 그러면, 띵. 어떤 거? That I am looking for. 이렇게 해서 요 말이 꾸미는 구조인데, 자, thing 어떤 거야? 그게 뭔데? 그것을 내가 찾고 있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찾고 있는 거네요. This is the thing that I'm looking for. This is the thing that I'm looking for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로 가면 이제 많은 초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렵다고 안 하면 끝내 못 합니다. 예. 지금이 가장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문법을, 지금 이 규칙을, 문법책에서 배우려고 하면, 혹은 그냥 일반 영어 학원에서 배우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저랑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시면 영원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 집중하셔서, 예,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드리니까 보시고, 이게 어렵다. 그럼 한번더 돌려 보시더라도, 예, 꼭 요거는 알아가셔야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지. 예. 서울에 있는 관광지. 근데 여기는 요 관광지. 일단 가볼게요. 서울에 있는 이라고 하려면, in 서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in 서울. 그 다음에, 이 관광지라는 거는요, 단어가 좀 길어서 다른 걸로 바꿀까 했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tourist,
Direction이라고 해요. 단어가 길죠? 그래서 좀 어려울까봐 딴 걸로 하려고 했는데, 요 단어도 배워가세요. Tourist attraction. Tourist attraction. 이게 관광지고요. 서울에 있는은 인서울입니다. 어찌됐건 서울에 있는 대학, 우리가 인서울대학이라고 하죠? 그거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아무튼, 서울에 있는 관광지,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뒤로 가겠네요. 관광지라는 말이 먼저 올것 같고요. tour, tour, rest, 그 다음에 act, attraction, tourist attraction 하시고, 서울에 있는 거니까 in 서울 하시면 되겠네요. 자, tourist attraction in 서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마지막 표현이 될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준비했는데 지금 시간이 40분이 좀 넘어갔습니다. 40분 넘어가면 사실 좀 집중도 흐트러지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거까지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도 반응이 좋으면 제가 후속작으로 계속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안에 있는 건 in. 가방은 the bag. In the bag 하시면 되겠죠. 물건들. 물건들? 아, 이거 뭐지? 띵이란 단어 배웠죠. 것들.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things. s니까. 물건들이니까 S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 세 단어니까 뒤에서 꾸밀 거고, 영어로는 things 하시고 꾸미는 말 in the bag 하시면 됩니다. things in the bag. things in the bag. 가방 안에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근본적인 규칙은 딱 하나예요. 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말이 이 흰색 박스 안에 있는,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한 단어로 처리가 된다면 명사 앞에 이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형용사가 만들어진다면 그 형용사는 명사보다 뒤에 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고요. 근데 이 형용사, 가방 안에 있는 이 다양한 형용사, 가방 안에 있는 뭐 내가 좋아하는, 그가 가져간, 뭐 이런 다양한 말들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많은 문법을 한꺼번에 다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순 없지만 강의를 보면서 이해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고. 만들어진 모양이 너무 이상해요. 영어 안 같아요. 제가 봤던 영어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거 두 개만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영어가 초보 수준에서 약간 중고급 수준으로 갈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보 수준에서만 머물러 계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영어를 키워 나가실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꼭 여러 번, 이해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좋아야 제가 또 강의를 할수 있어요. 자, 많이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